일하고 더 열심히 엄마랑 우리 가족 사랑하겠습니다. 아, 우리 어머니. 자, 자, 대한민국 현재 강 심장은 노리고! 노리고! 세미야! 이정수도 뭐 모든 가정마다 다 가정교육 있잖아요. 그 집안에 예. 가훈이 있기 마련이고. 이 뒤에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요. 부모님이시고 또 어떤 가르침을 받으셨어요? 근데 엄마랑 아빠랑 성격이 많이 틀리세요. 아빠는 되게 엄하시고 되게 보수적이시고 예. 좀 그런 성격이신데 엄마는 되게 저랑 되게 비슷하세요. 그래서 그런 아빠 옆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쇼핑을 하루는 이제 그런 엄마 밑에서 이제 약간 적응이 됐잖아요. 그때도 예. 제가 아가를 되게 사랑했어요. 그들을. 한 이제 시즌이 지났는데 이제 가을로 살짝 넘어갔는데 샌들을 안 바꿔주는 거예요. 엄마가. 어떡하지? 그래서 제가 엄마 눈치 보다가 부엌 가서 가위 갖고 와서 샌들을 뒤에를 잘랐어요. 이거 보라고 떨어졌다고 너 못 신겠다고 그래가지고 괜히 그 말 했다가 완전 죽도록 맞고 그거 신고 슬리퍼로 신고 슬리퍼로 신고 학교 갔어요. 슬리퍼로. 어머니도 그러면 세신 거죠. 예. 예. 아주 인형 씨를 그렇게 할 때는 세신 분인 거예요. 예. 예. 아버님이 한번 하세요. 우리 센 예. 아버님에게 센 따님께서. 우리 센 가족이지만 그 센 가족 밑에서 되게 잘 자라가지고 그래도 이만큼 연예인으로 버티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도 우리 엄마 사랑해. 아! 오디션 보는 거 있잖아요. 슈퍼스타 K. 네. 예. 슈퍼스타 K 제가 그 심사를 두 번 했거든요. 예. 첫 번째 아 좀 부담스러웠는데 했어요. 첫 번째 했는데 막 독설이다 막 또 그런 이미지로 막 된 거예요. 예. 독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또 안 하려 그러다가 그 LA 편을 하게 됐어요. 네. 아주 다짐을 했어요. 진짜 아 이제는 나도 좀 남자친구도 좀 만나야 되고 사람 모든 분들이 저를 오해하니까 좀 약하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비행기 예. 안에서 LA로 딱 날아갔는데 그날 따라 또 같이 심사를 보시는 분이 완전 다 천사분들인 거예요. 윤미래 씨, JK, 타이거 JK 오빠 예. 그리고 박정현 씨. 처음에 제가 딱 들어갔는데 왜 그래? 왜 이제 왔어? 윤미래 씨가 계속 그런 큰일났다고 지금 큰일났다고 막 이러시는 거야. 빨리 앉으라고. 아 지금 10명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. 아 10명만 뽑아야 되는데 지금 초반인데 벌써 6명, 7명 다 뽑았어. 하시는 거예요. 마음이 그냥 탈락을 못 시켰다는 거죠. 마음 나 진짜 못하겠다니 부탁해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. 진짜 너만 믿는다고 다 모르고 그래가지고 아 진짜 나 이거 오늘 아닌데. 이 생각하고 아 알았어요 딱 앉았는데 어떤 한 분이 딱 왔어요. 근데 만만치 않은 포스에 진짜 기가 막히게 음을 하나도 안 맞추시는 거예요. 노래 부르는데 기가 막히게 안 맞춰요. 진짜 음정이 하나도 안 맞아서 제가 노래 끊었어요. 아 거기까지 라고 하고 딱 끊었어요. 더 이상 저는 들어줄 수가 좀 없는 거예요. 딱 끊었는데 윤미래 씨가 좀 자기가 듣기에도 심했는지 독설도 못 하시는 분이 일단 그 노래를 열심히 잘 불렀어요. 자 뭐 잘 들었는데요.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음이 하나도 맞는 게 없었어요.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. 그분이 딱 제 노래 중에 그럼 어느 부분이 제일 안 맞았다고 생각하세요? 아 노래가 이렇게 따지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또 할 수 없이 아 너무 잘하지만 저는 불합격입니다. 이렇게 또 잘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 끝나고 TV를 딱 봤는데 진짜 제가 탈락. 아 그만하세요. 그만. 막 이런 거만 다 나온 거예요. 이거 열심히 할게요. 진짜.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게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. 왜냐면 다 잘하니까. 잘못 나오신 것 같아요. 됐어. 네. 이제 보내. 편집이 되죠. 편집이 다 돼서 예. 진짜 그래가지고 착한 분들하고 하니까 또 저만 완전 독서를 퍼부어. 검은 없는 서인형이 된 거예요. 예. 그래가지고 상처는 또 받아.